야, 이 건축물 봐봐.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짓다 마셨네. 아니, 짓다 만 게 아니고 무너진 거지. 아, 이게 1000년이 넘은 건축물이잖아. 와, 이게 말로만 듣던 마야 문명. 와, 우와, 저 진짜 크다. 뒤에 어디 어디? 우와, 저 뒤에 왕포. 우와, 저 진짜 크다. 와, 저기 아마 신전이. 와, 신전. 진짜 놀랍지 않아? 이 안에 구조랑?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디자인하지? 너무 짜임새 있고 너무 안정적이었다. 이게 약간 피라미드랑은 좀 틀린 것 같아. 이집트 피라미드는 약간 삼각형의 모양인데 이건 약간 좀 더 입체감이 있어. 자, 이게 우리 병만조 정글의 법칙인 벨리즈 후반전 마야 정글의 생존 첫 관문에 도착을 하셨어요. 예. 저희 바다 생존 끝나고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옛날에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 같다. 마패. 이게 옛날 그 마야인의 얼굴인 거예요? 원시 부족? 오, 마야. 마치 인디안처럼 보이네. 인디언 같아. 네.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 불리는 미국에는 뭐가 있죠? 인디언. 인디언. 네,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인디언. 그런 식으로 중미, 남미에도 원래 있었던, 살아계셨던 그 말 끝인 거 원주민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잉카. 잉카 문명. 하나가 뭐지? 형수. 뭐예요? 궁금해서.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뭐지? 힌트, 힌트. 자, 힌트. 세 글자. 그게 무슨 힌트예요? 문명. 뭐뭐뭐 문명이요? 문명은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야. 첫 글자만. 아. 암운명! 아레나! 아레나! 아모레! 아레나? 아쿠아! 아라리! 아! 아! 아지! 어? 비슷해요. 아지트 문명! 아지트! 아지트 문명! 아지트 문명! 아지토! 아지텔! 아지텔! 아지.. 아지텍! 아지.. 아지텍! 가운데 자만 바꾸면 돼. 아즈텍! 아텍지! 아파트! 빙고! 어? 어? 아즈텍 문명? 아즈텍? 아즈텍. 뭐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처음 들어봐요. 없는 거 얘기하고 아, 지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듣고 아!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와, 형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도 올 때 책 읽었으면서? 엄청 있더라고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주려고. 중남미에는 크게 세 가지 문명이 있죠.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아즈텍? 아즈텍. 이곳 벨리즈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걸쳐 있는 마야 문명. 페루, 볼리비아 쪽에 있는 잉카 문명. 네, 세 가지 문명이 있고요. 마야, 아즈텍, 잉카. 기원전 600년경 시작된 마야 문명, 그리고 13세기경 북부에서는 아즈텍 문명이, 남부에서는 잉카 문명이 싹텄습니다. 이 3대 문명은 각기 화려하게 꽃을 피워 잉카는 마추픽추를 남겼고 아즈텍은 태양의 신전을 창조했으며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던 마야는 기나긴 문명의 황금기를 이룩했습니다. 이 중남미의 3대 고대 문명은 아직도 각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후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마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스트 3. 첫 번째, 마야는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했다?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해 수백 년 전 이미 1년 주기를 정확히 계산해낸 마야인. 20진법의 기초에 만들어진 마야 달력은 약 5128년마다 새롭게 순환하는 지구 대주기에 맞춰 2012년 12월 21일 끝나게 되는데 이를 마야 달력이 예언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야 문명 학자들은 이를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마야 종말론은
고대 마야인의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현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야